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최근 조선과 해운업 중 구조 조정에 더해 브렉시트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 원대의 재정 보강에 나섭니다.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 1조 2천억 원에 더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과열되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 금액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과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서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 위축을 막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값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 본인 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춰 최대 25만 명이 1인당 연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예상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나 이번에 내놓은 20조 원 이상의 재정 보강이 경제성장률을 0.25%에서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특정 업종에 그 영향이 집중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